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추천의 박민입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로 뛰는 부동산 TV의 최영수입니다. 저는 임대사업 위주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영상을 보고 너무 말씀을 진솔되게 해주셔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하시는 게 상가 쪽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상가고요. 오피스텔, 오피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생 월급처럼 만들어드리는 임대 사업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는 발로 뛰는 부동산 TV의 최영식입니다. 아,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유주택자다 보니까 이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다른 걸 투자할 걸 찾고 있는데 네네.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얼마 투자하면 얼마 뭐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관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분양대행사 말을 얼마든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솔직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신규 분양상가에서 임대료가 뭐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거의 보면은 그 일대에 가장 비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시장 초기에는 절대 그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조사하고 현장을 가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사실 막연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조건 또 그분들이 많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비교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한 20% 정도는 좀 차감해서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조사를 하면서 아파트하고 좀 투자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임대료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떤 데는 막 월세가 뭐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그 건물 내에서도 50만원 하는 상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분양대행사의 임대료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과연 이 정도의 임대료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참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아파트보다 훨씬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상가예요. 그리고 비교 사례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이게 임대료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기보다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생각났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상가들은 어떻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신도시에 들어가는 상가는요. 예를 들면 뭐 그 유사한 비교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2기 신도시의 한강 신도시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상업지역의 시세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임대료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채널만 가더라도 시장 임대료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위치에 따라서 평당 임대료 시세가 얼마 나와 있는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거지역 상권의 1층 상가 임대료는 대부분 뻔합니다. 전용평당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고요. 내부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것도 그냥 그 정도 임대료가 추정치인데 그 상가 안에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최고 자리, 코너 자리에 사거리 대로변에 코너 자리에 누가 봐도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스타벅스 이런 우리가 이름이 들어서 알만한 그러한 프랜차이즈 들어갈 자리들은 30만 원까지도 가고 3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전용평당. 그러니까 10평에 300, 뭐 20평이 600만 원 이상 임대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유사 신도시의 사례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신도시의 비슷한 자리들 지도로 보고 비교를 하면서 임대료를 좀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포한강 신도시에 이미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을 그렇죠, 기준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제가 이제 검단을 다녀왔는데 이제 역 주변이 있고 그다음에 역 주변에 이제 뒤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병풍처럼 들어서거든요. 네네. 근데 상가를 너무 많이 분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초기 상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에 공급되고 있는 상가들은 검단 1단계. 네. 1단계 위치의 상업지구고요. 그리고 1단계 위치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들을 우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분양하는 곳들은 어쨌든
검단 신도시 1단계 내에서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도 거의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1단계에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또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건물 위치나 그다음에 분양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근데 검단을 갔을 때 좀 특이했던 거는 역 앞에 상가보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도 좋아 보였어요. 역 앞에 상가들은 사실은 이 역이 들어서는 시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 상가가 들어온 뒤에 한 3년 정도 뒤에 들어와요. 지하철역 들어온 시기가.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앞 상권은 단지 주민들이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데 위주로 소비가 형성이 되겠죠. 먼저 그런데,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분양가는 역 앞에 상가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역 앞에 상가는 아마 한동안은 공실로 갈 위험이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배후 상권에 이 주변에 이제 그 단지 앞에 동선에 흐르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단지 앞에 상가들 같은 경우 분명히 상층부에 학원 병원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로를 따라서 병원, 그다음에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단지하고 인접해 있는 위치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1층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주거지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먼저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봐도 신도시에 가서 머릿속으로 상상만으로 이게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상가에 투자에 나선다고 한다면 가능하면은 검단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다 만약에 생각하시면 그래도 아파트 단지 입구 쪽 가까운 쪽 그다음에 대로변에 접해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상업 지역이 있고 그 뒤에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네, 맞습니다. 들어서잖아요, 보통. 네네, 네. 그럼 대로하고 인접하려면 아파트 상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서는 게 금단 신도시 우미린과 네네. 금호 어울림, 호반 서밋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쪽 그 이 금호 어울림이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이 대로 사거리 가장 메인은 아마 이쪽 그리고 여기 이 학교에서 오는 동선 쪽 학교가 이쪽에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주로 학원 상가 이 대로변 쪽으로 요 블럭 요 블럭까지가 이제 로뎀타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서는 네, 로뎀타워 이런 다른 상가들이 네.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게 들어가긴 제일 좋은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1층 상가들은 주로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앞에 보고 있는 요 라인 일자 라인을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분양 이제 상담사 분들이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거를 말씀하실 때 한 30% 정도는 깎고서는 생각을 하면은 합리적일까요?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코너 자리에 네네. 이런 자리들은 좀 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코너 자리가 아닌 뭐 이렇게 좀 안쪽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자리들은 네네. 보통 이제 여기 임대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땐 조금 낮춰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매물 하나하나마다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가 전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매물 하나하나는 네. 판단을 다 각자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대로 얘기한 게 맞나요? 네, 상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건물 안에서도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공실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직접적으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조금은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통하거나 전문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좀 도움이 된다 이런 팁이 하나 있을까요? 일단 1층 상가는 전용 면적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 평당 임대료를 네. 한 20에서 30 사이가 1층 상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죠? 공급 네, 면적이 면적. 아니라. 네. 네. 우리가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있는데 이제 전용 면적은 실제 내가 사용할 면적이잖아요. 그럼 그 평당 한 보통 저희가 신도시를 많이 돌아다녀봐도 한 30만 원이 맥스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보통 공급 면적하고 전용 면적하고 갭이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보통 한 5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 면적이 10평이다. 20평이다. 네. 그럼 전용 면적이 1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용 면적 평당 가격을 분명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1층 상가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3.5에서 4%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출 없이. 3.5에서 4%에서 적정 가격이다 치면은 그래도 그 자리는 공실 없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 평당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서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층 상가에서 만약에 뭐 술집으로 나갔다든가 임대가 그래서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한다 계산해보죠. 네. 그럼 연에 3,600만 원이잖아요. 3,600만 원
나누기 뭐 4% 그러면은 9억입니다. 벌써 300짜리는 9억짜리 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증금이 한 5천 정도 들어가면 얘는 분양가 9억 5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적정 가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보증금을 왜 여기다 추가를 해요? 일단은 보증금은 금액 자체가 내가 이 자본이 덜 들어가는 자본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차피 돌려줄 돈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받을 때마다 보증금이 또 들어오니까 얘도 같이 넣어야죠.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도 전세도 전세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보증금의 매매가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는 수익가격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정평가사들도 이 가치를 평가할 때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반드시 수익가격 환원법으로 가치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임대가격은 평당 30만 원. 이제 그거는 뭐 1층 괜찮은. 네, 괜찮은. 괜찮은 자리. 괜찮은 자리. 괜찮지 않은 자리, 네. 뭐 신도시 상가에 괜찮지 않은 자리는 네. 한 20에서 15에서 20만 원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 떨어지네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신도시들이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정말 최고의 임대료를 받는 자리는 되게 폭이 좁아요. 홍대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최고의 임대료를 받는 자리는 그 폭이 강남 상권처럼 큰 상권조차도 한 1km 이내 반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로변 자리. 그리고 이면으로 확 떨어져요, 가격들이. 실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게 고민이 되냐면 지금 방금 이제 9억 원이라는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네. 9억 원 저는 없습니다. 네. 현찰로 9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네네. 뭐 지인 레버리지든 뭐 대출 레버리지든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네네. 그때 무리를 해서 이 9억짜리를 가져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조금 그래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가격을 좀 낮게 해서 싼 걸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게 정말 케바케예요. 아, 네네, 물론 그렇겠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때 상가는 가능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 살 때.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네.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세, 아파트 같은 경우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90%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실제로 세금 내는 비율이 되게 낮아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전에 안 해왔고 2021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임대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해서 냈잖아요. 작년부터, 2020년부터. 근데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실제로 뭐 경비율 처리하고 뭐하고 하면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는 모든 게 다 투명해요.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차인한테 발행을 하고 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 그냥 다. 근데 이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가장 큰 게 이자예요.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아파트나 주택은 여기에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가 그대로 비용으로 환산이 되지만 상가 같은 게 임대소득이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임대소득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남은 수익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대신 대출을 많이 받으면 수익률. 그만큼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세금적인 차원에서 절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소득에서 이자가 빠진 만큼 경비 처리가 되고 내 소득이 줄어잡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득세를 낮게 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 방금 얘기한 대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상가는 매매 당시, 분양 당시에 대출을 받으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 대출을 덜 받으면 나중에 재신청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가는 그게 안 돼요. 아, 처음 대출로 계속 끌고 가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소명을 해야 돼요. 은행들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셔놓는 게 내가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세금도 좀 절세하면서 수익률도 좀 올리면서 그리고 향후에 대출 한도까지 감안해서 또 팔 때도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게 잘 팔려요. 왜? 그만큼 자금이 적은 사람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 대출이 승계가 되나요? 승계가 아니라 이 새로운 사람의 신용도를 따라서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네. 대부분 승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어쨌든 이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아놨으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야 되니까 대출은 많이 받아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취득세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개인사업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네. 일단은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중과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죠. 그럼 대출은 주택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일단 세 취득세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 법인으로 했을 때 만약에 법인으로 주택을 하게 되면 12% 중과세가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법인으로 주택을 하게 되면은 매년 3%의 네. 종부세가 나오게 되죠. 맞아요, 무서워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법인으로 상가는 그냥 똑같아요. 무조건 4.6%. 단, 그것만 피하시면 돼. 이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자세히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이제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부분들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때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